if입니다. if는 문제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a와 b 중에서 큰 수를 리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테스트의 부분은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테스트는 별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만 완성하시면 됩니다. 예, A가 B보다 크면 A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B를 리턴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A와 B가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else if B가 A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다 하면은 else 마지막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다른 걸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일단 프린트를 하죠. 프린트를 the two are equal을 표시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에러 상태죠. 왜냐니까 리턴되는 것이 i32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리턴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스매치다 타입이 됩니다. 뭔가를 리턴해 주는 게 맞죠? 이렇게 하면 일단 에러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따가 우리가 또 공부할 퀴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리턴되는 타입이 i32거나 혹은 아무것도 리턴되지 않거나, 두 가지 경우를 다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